이쁜 나비 운동 기구는 골반적 근육과 내전근을 발달시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마사지 운동 기구입니다. 넓은 날개짓은 오다리 체형 교정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다리를 어깨 넓이 이상 벌리고 무릎과 무릎이 닿도록 하고 3초간 정지합니다.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벌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모을 때 내쉬어야 합니다. 좁은 날개짓은 요실금 예방 및 스태미너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방법으로는 발을 모아 무릎을 어깨 넓이 이상 벌립니다. 무릎과 무릎이 닿도록 모은 후 3초 이상 정지합니다. 주의할 점은 벌릴 때 숨을 들여 마시고 모을 때 내쉬어야 합니다. 이쁜 날개짓은 예쁜 엉덩이뿐만 아니라 엉덩이에서 다리로 넘어오는 라인을 예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방법으로는 발 뒤꿈치를 붙이고 45도 벌립니다. 무릎을 약간 구부린 채로 섰다가 엉덩이를 힘을 주고 곧게 펴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쁜 나비를 치골 쪽으로 올려놓습니다. 화려한 날개짓은 오짜다리 체형 교정, 요실금 예방, 스태미너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려 선 다음 무릎과 무릎을 모으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 등을 구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냘픈 날개짓은 예쁜 배와 상체부터 다리로 넘어가는 라인을 예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으로는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운 후 발은 바닥에 고정시키고 양손을 어깨를 잡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모으며 상체를 듭니다. 상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작 자세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의할 점은 혈압이 있거나 그 외에 혈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머리를 땅에 대고 실시합니다. 예쁜 아랫배와 아랫배에서 하체로 넘어가는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다리를 곧게 펴고 45도만큼 올려 벌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모읍니다. 주의할 점은 허리가 아플 수 있으므로 다리 높이 조절을 신체 강도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예쁜 엉덩이와 아름다운 디테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방법은 바닥에 누운 채로 양손을 펴서 몸통 옆에 놓고 무릎은 구부립니다. 숨을 들이쉬고 바닥에서 골반을 들어올립니다. 주의할 점은
반복하실 때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줍은 날개짓은 오다리 체형 교정, 요실금 예방, 스태미너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엉덩이, 발바닥, 손바닥을 바닥에 닿게 합니다. 무릎을 편안하게 구부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모읍니다. 코인 날개짓은 요실금 예방, 여성의 비밀스러운 힘을 증대하신 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바닥에 앉아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려 곧게 펴입니다. 발목을 안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며 허벅지를 돌립니다. 힘찬 날개짓은 예쁜 팔, 가슴을 만드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이쁜 나비를 팔과 옆구리 사이에 편하게 끼웁니다. 나머지 손으로 자연스럽게 잡습니다. 이때 이 손은 부수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팔을 끌어당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쁜 나비를 너무 팔 깊숙이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날개짓은 예쁜 어깨 라인과 가슴 라인을 만드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이쁜 나비를 어깨와 팔이 수평을 이루고 양손으로 편하게 잡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날개가 서로 닿을 때까지 3초간 누릅니다. 주의할 점은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엄지와 약지로 고정해야 합니다. 조용한 날개짓은 가슴을 올려주고 모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은 손과 팔이 A자형으로 되도록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날개가 서로 닿을 때까지 팔꿈치를 모읍니다. 쉬운 날개짓은 쉽고 재밌게 예쁜 배를 만들어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이쁜 나비의 날개를 등을 향하여 놓습니다. 날개를 기대어 앉습니다. 상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